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네이슨 학생의 숙제를 좀 첨삭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첨삭보다 중요한 게 학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한 정리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이슨 학생한테 지금 추가했던 카드들, 최근 카드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게 추가됐고 어떤 게더 필요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 지금 현재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했고 더 필요한 게 뭘지는 숙제를 보면서 생각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텐데 볼게요. 300번까지 갔네요. 되게 이걸 쓸수 있을까? 자, 리드로 갔어. 웨더를 보다가 왜 리드로 갔어?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뭔 일이야? 웨더는 왜본 거예요? 잠깐만. 341이니까 51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왜 리드를 보고 있지? 이걸 왜 피해? 그리고 왜 그렇게 가는 거야 도대체? 왜 시킨 대로 안 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멤버로 갔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모르면은 모르든 알든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봐봐요. I has good body라고 돼 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마.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3인칭 단수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이걸 틀려서 또 많은 숙제들을 해왔다. 왜 계속 틀리는가? 기억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기억력의 유지를 위한 많은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하고 유지되기 위한 충분한 100이라는 지점을 넘으면 유지된다. 학생의 경우엔 네이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엔 배우는 개념들이 이 100이라는 지점을 잘 넘지를 못하고 이는 학습 결손이 과거의 학습 결손이 많기 때문이고 반대로 학습 결손이 많은 이유는 과거에도 이 100이라는 이해 및 사용의 지점을 에 닿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이 3인칭 단수에 대한 이해를 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학생이 이를 배운 개념을 정확히 사용 가능한 지점까지 가지고 가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설계, 판단, 진단할 것인가? 뭘 자꾸 시켜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납득 가능한 하지만 학습해야 할 지식을 납득 가능한 형태로 암기에 넣고 될 때까지 돌리는 방법도 있겠다. 후자가 전적으로
낮지만 이 납득 가능한 형태가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 이 방향으로 해준다. 갑시다. 3인칭 단수를 이해, 사용.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한 장짜리 지식. 지식 한 페이지를 만든다. 카드화 시킨다. 이걸 합시다. 자, 어떻게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 일단 앙키가 페이지면이 하야니까. 그게 아니라, 잠깐만, 너 옵션을 내가 고치면 되잖아. 왜 이거 밤에 자꾸 까매져서 힘들게 하냐? 세팅 가서, 테마에서, 시스템 테마 적용 말고 라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1인칭. 이거 정리된 게 있을 거야. 내가 뭘다 하려고 하지 말고 외주를 줍시다. 이거에 대한 그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괜찮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잖아. 그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갈 만한 한 장짜리 사진 있었으면 하는데, 나는 1인칭이야, 너는 2인칭이야, 나 너를 쳐. 이거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학생한테. 이 정도 이미지면 괜찮다. 요건데, 이걸 갖다가 카피를 해서 볼게요. 앙키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지금 이게 적용 가능한 부분인지. 어딨어? 여기다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봅시다. 이걸로 다 배울 수 있겠어? 나가 몇 인칭인지를 알아야죠. 너는 몇 인칭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나, 너를 제외한 3자가 3인칭이란 말이에요. He, she, Tom, 난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it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 맞아요.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야.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몇 인칭이냐를 알아야 돼, 일단.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와 너를 제외한 제몇 자? 3자. 이게 뭐다? 3인칭이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같이 이게 아니야. 됐어. 여기서 됐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야. 일단 나왔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학생이 알아야 될 거는 아래 그림이 1, 2, 3인칭을 설명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사용의 영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를 제대로 사용해내기 위한 지식 페이지를 만들자.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건데, 영작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있잖아. 여기에서 일단 찾아야 돼. 3인칭 여기 있죠. 3인칭 단수로 인해 변하는 것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위에다가 사용을 할 거고, 텍스트화 시켜서 그 다음에 영작은 여기다가 시킵시다.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도 있어야 되고, 숙제를 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녀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있고. 그들은 아 너는 또 has가 있죠. 동사가 있는데 아 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비동사는 있죠. 이것은 어렵다. 이것은 쉽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다라는 두랑 더스 이런 게 has가 나왔고 이것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작을 할때 I do homework 이렇게 됐죠. 그냥 차를 한대 가지고 있다. She has a car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 You teach students가 되겠죠. 이것은 쉽다. It is easy.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보고 적용해 낼수 있는 그런 뭔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밑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철자 검사.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이렇게 땄어. 이렇게 땄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화를 시킬 수 있어요. 나는 숙제를 한다. I do my homework.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다 가려야 돼. 하나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작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틀리는 횟수를 늘려야 돼. 만약 이게 틀릴 능력밖에 없다면 이내 변하는 것들은 두가 뭐가 된다? 더스가 된다. 이걸 알아야지. have가 뭐가 된다? has가 된다. 동사에다가 뭐가 붙는다? s가 붙는다. 비동사는 뭐가 된다? is가 된다. 그래서 이걸 힌트로 이걸까지 다 맞춰낼 수 있어야 돼. 일단은 숙제 편성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뭘 해야 될지 적어놓고 끝내야지. 아래 내용 최대한 다각화시켜서 많은 문장 보면서 실력 향상이 아닌 이상 다 틀리도록 만들기, 설계하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템플릿화 시켜서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문장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긋지긋하게 틀려봐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I, 아까 뭐 I has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